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 할 때는 아로마 오일 있잖아요. 아로마 오일로 좀 마사지를 하는 편이에요. 목 쪽, 그리고 여기 뒤쪽을 발라놓고 수시로 이렇게 문질러줘요. 저는 필라테스 헬스 해봤고 EMS라고 그 전류 흘려가지고 근력운동 하는 것도 해봤고, 근데 주로 집에서는 홈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목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더 좀 이쪽을 풀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쪽까지 쫙 느껴지게 뒤까지 어깨 안 끌어가게.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이걸 꾹꾹 이렇게 여기를 해주면 붓기 빼주고 되게 도움되는 거라고 할까? 이건 진짜 꿀팁이야. 저는 집에 이렇게 좀 운동 기구들이 많아요. 홈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앉아있으면 위로 이렇게 쭉 올렸다가 그대로 뻗어서 쭉 이렇게 하는 건데 어려운 동작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하면 여기 어깨가 펴진다 그래야 되나?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전 어려워요. 전 살짝 굽은 편이어가지고.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30회? 못해도? 그렇게 꼭 하는 편이에요. 여기에 힘주기보단 여기 날개뼈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처럼. 그리고 레전드 살이 찌면 팔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줘요. 그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팔 운동을 하고 싶은데 호텔이다 그리고 헬스장 가기 좀 저기하다 그렇다면 운동하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90도로 그대로 돌려놓고 소파에서 누워서 다리를 편하게 하고 들어줘요. 브릿지라고 하죠? 이렇게 이 동작을 200개씩 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요. 어떤 운동을 하든 그냥 근육 자극점이 느껴지면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이 운동을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아프달까?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여기에 느낌이 충분히 가게. 그러면 힙업이 되겠죠. 제가 또 하반기에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또 웹툰 이태원 클라스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출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바쁘게 지낼 것 같은데요. 또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들 이태원 클라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아! 엘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